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는 봉합권을 전망했습니다. 영풍정미를 관심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봉합권 예상하면서 DR텍을 주목해보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역시 봉합권 출발을 예상했는데요. 다원시스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주셨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은 봉합권 예측하면서 롯데 손해보험을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가 봉합을 그리고 한 분의 상승장을 예측을 하셨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를 앞둔 증시입니다. 현상철 이사님께 먼저 우리 시장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석 연휴와 이 개천절로 이어지는 연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종목 장세 우위가 예상이 된다. 한마디로 불규정 시장이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입이라든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3, 4분기 실적 시즌 이벤트를 조금 앞둔 상황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FOMC 회의록에서 이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응을 줄 것 같이 나오다가 일단은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손쉽게 이제 들어가기는 좀 부담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테마가 붙은 종목, 개별 종목 외에는 조금 반등이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58%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2500선을 지지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좀 강하게 이탈할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63% 하락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전저점이 좀 이탈한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좀 체크한 이후에 좀 진입 또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양시장 연속적으로 조금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에서 연내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둔 부분이 존재를 해서 이 달러 강세로 좀 전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위로 조금 돌파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저항구간을 만약에 돌파할 경우에는 조금 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상철 이사는 외국인의 관망세, 그리고 증시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고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성훈 차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비슷한 의견이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도 이제 미국 쪽에서의 뭐 정부 셧다운이나 매파적인 그 연준의 좀 행보를 봤을 때, 우선 거시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내적으로 뜨겁한 상승 모멘텀이 뭐 기업 실적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뭐 보합권의 장세가 계속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만 본다고 하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증시에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죠. 0.79%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반도체 집 이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뭐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하지만 그 상승폭은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강보합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목요일부터 장기 휴장에 들어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수급 불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데 수급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지수가 연동되는 환경이 크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환율 추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한 전략이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 부분은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경기 지표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발표되는 경기 지표를 추석 때 좀 잘 관찰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뭐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모두 어려운 시장을 예측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먼저 현상철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영풍정밀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계열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생산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부식과 마모가 심한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프로세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펌프라든지 아니면 유체, 기체, 분체, 이송배관에 사용되는 밸브, 이 동사의 펌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주물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펌프와 밸브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조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 확대로 인한 뭐 실적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66%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실적을 1분기에 기록을 했는데 사실 2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뭐 85%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123%나 증가를 하면서 좀 올해 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료로 좀 따지자면은 간단하게 뭐 고려하연 지분 쟁탈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좀 수익 가능성은 있다.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동사가 고려하연의 이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풍 정물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욱 차장님. DRT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덴탈용 동영상 이제 디텍터 이쪽에서의 글로 매출처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아람코 외에 최근에 뭐 쉐브론의 어떤 필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수출,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그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과 관련되면서 차별성에 두고 있는 게 바로 이제 DRT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AI 딥러닝이나 이 알고리즘을 통한 이 어떤 명암비에 대한 조절 부분에서 기술력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DRT 올해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해보다 내년이죠. 200억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DRTEC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